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라방서 여대생 성폭행한 BJ, 시청자 제지하자 너강퇴, 한인터넷 방송 BJ가 라이브 중 수면제를 먹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만류하자 강제 퇴장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중간감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BJ인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애초 중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가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가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중간간제를 적용해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는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B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한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후 잠이 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방송 플랫폼 측이 현재 방송 내용의 경우 본사의 방송심의 규정 성범죄 의심행위 제재 대상에 포함되므로 유의하여 방송 바란다고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방송 매니저 또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일부 시청자들을 강제 퇴장시키고 오히려 범행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방조제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